원래는 제가 처음 멘트를 밖은 춥지만 이 따뜻한 성전에서 주님을 향한 열기는 뜨겁게 가지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정말 더욱더 주님을 향한 저희의 뜨거운 마음, 그리고 또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뜨거우심으로 오늘 예배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배로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드시면 안 되지만 예,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또 기도 안에서 저희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첫 찬양 부르면서요 주님께 준비하는 마음의 준비로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주여 기도를 없소서.
앞에 무엇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신실하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품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또 오늘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깨끗해 하셔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입술과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 정말 신나게 주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시면 전국에서 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아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 영혼 새로
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곳에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추운 날씨에도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심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님께 정말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에도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찬양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의 말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매우 날씨가 안 좋은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번에 이 기도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편의주의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잃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이번에도 차일드 케어를 좀 할까, 사람들 아이들 좀 많이 올 수, 어른들 부모님들 올 수 있게 하려고 밑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할까 뭐 그렇게 하다가 이번엔 그냥 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손이 충분치 않은 것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뭐 그때는 집에 있어서 놀 것도 별로 없었고 하긴 했지만 할머니 손잡고 혹은 어머니 손잡고 추운 겨울에 붕해한다고 할 때 그 2시간, 3시간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서 함께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 제대로 못 알아듣지만 저는 영어 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들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힘들고 뭐 다리 저리고 그래서 짜증도 나고 또 졸립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면서 예배라는 게 뭐고 부모님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또 다른 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그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배어들어가면서 신앙으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편의주의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서 함께 한다면 아이들은 아이들 따로 어른들은 어른들 따로 아이들이 어떻게든 즐겁게 하려고 그 비율을 맞춰주고 하다 보니까 정작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몸으로 익혀야 할 그런 기회가 너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아이들 크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일 예배나 이런 정성이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따로 나눠 하지만 이런 일들은 이런 찬양과 기도의 자리는 함께 하는 것이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도 그저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아무리 좋은 영어를 잘하는 강사가 와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을 한다 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지속적인 그런 영향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먼저 알려드릴 것은 내일 또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일 새벽에 화씨로 한 자릿수까지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매우 추워지기 때문에 내일 또 이게 지금 히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Fairfax School, County School에서 2시간 딜레이 한다고 해서 내일 또 따로 새벽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알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그 제목 하에서 지금 두 번째 시간, 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아는가,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사이즈로 아는 것, 우리 사이즈로 줄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관계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것을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게 되기를 바라는 두 번째가 바로 믿음에 약속된 소망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15절부터 23절을 읽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송실에 아무도 없나요? 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제가 홀수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짝수절 읽어서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절 함께 읽읍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18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18절. 어제 이제 그 네 가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기를 바라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보았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오늘은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소망에 관한, 희망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 이 희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겠죠.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실험에서 이 쥐를 이 네모난 상자 속에 넣고 아주 그 빛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그렇게 한 곳에는 쥐를 그렇게 가둬놓고 또 하나에는 똑같은 쥐를 그 상자 속에 가두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빛이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이 쥐가 얼마나 견디는지를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쥐가 원래 어두운 데 사는 동물인데도 아주 칠흑 같은 깜깜함,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깜깜함을 견디지 못하고 몸속에는 여전히 에너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망감으로 인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더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아주 가느다란 빛이 들어가는 그 상자 속에 있는 생쥐는 이 완전히 깜깜한 속에 있는 생쥐보다 거의 10배 정도를 그렇게 오래 견디더라 하는 그런 실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있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날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과 도무지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 생명체에게 주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지요. 한국 뉴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참 끔찍한 일이 있었지요. 새 모녀를 아버지가 목 졸라 죽이고 그리고는 그 나중에 얼마 있다가 잡혔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며칠 만에 잡혔는데요. 왜 자기 친딸 두 딸과 아내를 목 졸라 죽였는가. 진상이 드러나는데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주 번듯한 외국계 회사를 다닌 40대 가장인데 어느 날 이제 해고를 당하고 나서 살 길이 사실은 살 길이 막막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런데 살 길을 찾는 것을 어떻게 찾았느냐 하면 자기 아파트를 그 담보로 맡기고 5억을 빌렸다는 겁니다. 5억을 론을 받을 정도면 얼마나 비싼 아파트인가요? 모르겠어요. 그게 은행 다니시는 분들은 시가가 계산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아파트였겠지요. 그리고 외국계 회사를 다녔으니까 뭐 한국에서 그분이 몰던 차가 혼다 어코드였다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혼다 어코드를 몰았으면 상당한 부유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5억을 인출을 받아서 1억인가를 이제 생활비로 놓고 나머지 4억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 그런데 그 2년도 되지 않아서 그 주식 투자한 것이 4억이 2억으로 쫄아들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자기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검거가 되게 됐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남긴 유서에 그렇게 썼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과 우리 딸은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지옥 가서 이 벌을 다 받겠다. 그렇게 유서를 써놓고 죽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왜 이런 끔찍한 일, 해서는 안 된 이 일을 벌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소망이 없어 보였다는 거죠. 사실은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었죠. 한국에 그만큼 사는 사람도 많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이 자신이 과거에 살던 그 수준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헤어날 길이 없어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만 못한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절반 이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적어도 절반 이상 되는 그런 생활 수준에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가족을 다 자기 손으로 그것도 목을 졸라서 죽게 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소망이 무너지면 희망이 무너지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번 그 사건이 아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번째 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 두 가지를 질문을 하겠는데요. 첫째는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뭔가 내일 눈을 뜨면 기다려지고 설레이고 뭔가 또 이렇게 일어나서 할 만한 그런 해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의 설레임이 있는가? 그게 희망이지요. 이것 없이는 삶이 매우 권태롭고 또 때로는 때로 닥쳐오는 풍랑을 헤쳐나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문제에도 왜 사나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는 내일 새로운 날을 맞을 때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게 있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게 뭐냐는 거죠. 무엇이 나를 그렇게 설레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낙관적인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걱정 별로 안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얼마 있다가 목회자 학교를 하게 되는데 목회자 학교에 멘토 목사님으로 오시는 목사님 중 한 분은 그래요. 난 도무지 스트레스를 받질 않습니다. 우리 그 젊은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난 스트레스 안 받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머리를 대면 그냥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런 체질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질적으로 낙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참 잘 타고 난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행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런 기질로 인생을 온전히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질을 한 방에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지요. 무엇이 나를 설레게 만드는가? 무엇이 나를 내일 아침에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가? 그게 뭐냐 말이죠. 내일 아침에 아침 식탁에서 마실 그 모닝커피의 달콤함이 나를 설레게 하는가? 은행 잔고가 늘어나는 거, 그거 설레게 하는가? 내일 아침에 컴퓨터를 열어봤을 때 주식이 또 오른 거 보고 그거 볼 생각으로 설레서 자는가?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설레게 만들지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요. 사실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그 비극을 일으킨 그 사람의 경우도 여러분 뭐 금방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그 마음만 제대로 썼다면 충분히 행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 저지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최근에는 로빈 윌리엄스, 얼마나 훌륭한 배우였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배우였는데 다른 배우는 몰라도 저 친구는 철학이 있는 사람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비극적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현대 그 어마어마한 그런 회사를 소유하고 있던 정몽원 씨가 어느 날 그 자기 빌딩에서 뛰어내린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런 경우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우울증. 이 우울증을 한마디로 하자면 소망을 앗아가는 질병입니다. 소망을 앗아가는 질병. 이것이 오늘날 점점 퍼지고 있고 그것을 앓는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우울증, 특별히 이 우울증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되는데요. 참 불행한 것은
이 우울증을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아 내가 믿음 없어서 생긴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울증은 믿음으로 치유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역으로 그것을 뒤집어서 믿음 없어서 우울증 생긴다고 하면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울증이나 감기나 혹은 우리 몸에 생기는 다른 병이나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상하게 어떻게 했길래 그런 병에 걸리나 하고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점점 그것을 감추게 되고요. 그리고는 결국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서로 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도 쉽게 자연스럽게 아주 서스럼 없이 내가 지금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다운됐다고 하는 거 이런 걸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잘 서로를 서포트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합니다. 무엇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가? 오늘 이 바울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기질적으로 낙관적인 것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져야 할 소망, 변치 않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 이것을 영어에서는 The hope to which you have, he has called you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불러주신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냐 그렇게도 번역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말에 우리 번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예스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이 주어지는지 그걸 알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소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얼마나 신비로운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그분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너는 이거를 소망하고 저거를 소망하고 그 소망거리를 우리에게 주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이런 영원하고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것만으로 소망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느 놀이공원에 가서 아이가 부모님을 잃었다고 합시다. 부모님을 잃어버리고는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여서 엉엉 울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의 원인이 뭡니까? 그 아이에게 돈을 주고 그 아이에게 뭐 먹을 것을 주고 그 무엇을 주어도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소망은 부모를 만나는 거죠. 부모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요. 적어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나고 나면 우리는 세 가지의 감탄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아 죽어도 괜찮아. 우리에게 영원한 품이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믿어지는 거지요.
죽음이 파멸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린아이가 태아가 어머니 모태 속에서 열 달 동안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생각이 있다면 아마 그 엄마의 그 따뜻한 뱃속, 그 자유로운 그 세상,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열 달이 되어서 나올 때 그 불편함, 그 숨막힘, 그 질식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엄청난 느낌 때문에 나 이게 이제 죽는구나 하고 태어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으앙 하면서 나 죽었다고 태어나는데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것도 역시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죽어도 좋아가 아니라 죽는 게 더 좋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지요. 바울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은데 나보고 선택하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걸 난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매년 1월 달에 가지게 되는 저 개인 수양회를 떠났는데요. 작년에 그 수양회 갔다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에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지금 올 수 있겠니? 그런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게서 들은 음성이죠. 너 지금 나에게 올 수 있겠니? 하나님의 품이 지금 내가 이곳에서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너가 믿고 있니?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만나고 깨닫고 믿고 살아가다 보면 그분 품에 안기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점점 깊이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빈정거리죠. 그럼 너 왜 죽지 자살하지 않고 여태까지 이 어려운 세상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그 빈정거립니다. 그런데요. 사는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한 그때까지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 한자의 생명이라는 말이 살 생자의 목숨 명자 아닙니까? 그 명자라고 하는 것이 명령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살라는 명령, 이게 생명이다 그래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자 속에 계시가 담겨 있다고 해서 그 한자를 분석해서 성경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생명이라는 글자예요.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이 거둬 가실 때까지는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제가 어릴 때, 클 때, 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죽는 게 너무,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뭐, 아침에 가면, 같은 반 아이가 뭐, 연탄가스로 죽고 말이죠. 형제 자매 중에서도 한둘은 죽는 거는 뭐, 다 있었고요. 여기 60, 70 되신 분들은 다 한두 형제 잃은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는 거, 이 세상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살았고, 모험도 했고, 그랬는데, 오늘날엔 세상이 너무 좋아지고, 우리의 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의료시설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둥바둥 어떻게든 더 여기서 더 한 하루라도 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 품에 안 그런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더 좋지만 이 땅에 우리에게 명령을 내려서 내가 너에게 준 그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살아라 하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 죽어도 좋아. 죽으면 더 좋아. 죽는 것이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어.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나고 나면 우리가 어떤 탄식을 하게 되느냐, 어떤 감탄을 하게 되느냐. 아, 내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나 자신에게서 희망의 이유를 발견할 때조차도 우리는 희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진정한 소망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60년 가까이 살아봐서 압니다만은 내가 내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거, 그거 거기에 소망 둘 거 아니라고 하는 거. 정말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가득히 감사함과 기쁨과 감격을 느꼈던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때, 그 일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나면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희망을 빚어가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믿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들, 그런 소망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들, 내 건강, 내 자녀, 나의 돈, 나의 실력, 나의 능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희망하고 바랐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제 위치를 찾지요. 돈이 소망이었다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나면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해가면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안다.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안다는 말은 부유해지면 부유해지는 만큼 많이 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부유해져도 내가 타락하지 않고 군 빈궁해져도 그것으로 인해서 짓눌리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그 따위 것 가지고 내가 짓눌리고 그 따위 것 가지고 내가 교만해지고 이렇게 안 하든다. 영원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내 손에 쥐어지는 것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아갈 믿음의 능력이 내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런 얘기죠. 자녀가 희망이었습니까? 요새 자녀에게 희망 두고 사는 사람들 참 많지요. 특별히 이 페펙스의 그런 부모님들 많습니다.
부모 자식이 유일한 희망일 때, 소망일 때, 그 자식으로 인해서 얼마나 엎치락뒤치락 매일같이 널뛰기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지고, 어떻게든 이거 어떻게 자랑할 방법이 없나, 누가 내 말 들어줄 사람 없나, 이걸 어떻게 표시나지 않게 자랑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또 아이가 좀 못하게 되면 누가 알지 않을까 두려워 떨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얻은 사람은 자식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것으로 인해서 널뛰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자식이 얼마나 잘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자식과 얼마나 사랑을 나누고 있느냐, 거기에 관,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보고 나면 자녀가 세속적으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 doesn't matter. 아이와 함께, 자녀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다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원한 소망을 얻으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들조차도 새로운 빛을 갖고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서 주신 그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으로 그분에게서 우리가 얻는 소망이 무엇인가, 이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 그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 상황에 의해서 널뛰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늘 영원한 것을,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하고 내가 가난한 것 같으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묵상을 하십시다. 묵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과연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을 설레게 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울그락불그락하면서 널뛰기를 하며 살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기초를 하나님에게 두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그것을 붙들고 닥달을 하고 성화를 부리고 화를 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잘못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더 참되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얻는 영원한 소망, 하나님 품에 안길 소망,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소망,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오 주님, 내가 소망으로 삼고 있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소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그 모든 소망들을 리셋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늘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설레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설레임을 주시옵소서. 내일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주님 설레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오는 그 설레임을 주님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늘 그러한 거룩한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일 아침에도 주님 내 우리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날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있던 것들을 주님 안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소망을 주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 우리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소망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세대입니다. 소망을 앗아가는 그런 우울증에 빠진 이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참으로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참으로 그 해서는 안 될 그런 죄악을 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너희들 마음대로 살더니 겨우 그 결과가 그것이냐 그들을 향해 말하고 싶을 만큼 답답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소망 없는 세대를 위해서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세대를 위해서 우울증에 빠진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아는 오늘날 이 소망이 없어서 참으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소리를 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대를 주님 축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들로 하여금 바른 것에 소망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이 세상에서 저들을 현혹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두고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소명 살아가려고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에 전염된 이 세대를 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이 질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품어 안고 따뜻하게 서로 기도하며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일을 이 질병을 극복하는 데에 주님 우리가 함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앗아가는 이 질병을 주님 우리가 퇴치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봄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얻는 그 소망을 주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질병을 질병 치유를 위해서 절망과 싸우는 이들이 많습니다. 촛불처럼 이스러져가는 그런 희망의 줄을 잡고 그 희망을 되살려놓기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 많습니다. 박현선 집사님, 우리 센터빌 캠퍼스에 박현선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병형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로 노환으로 혹은 장애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기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노환으로 인해서 점점 약해져가는 몸을 놓고 정말 절 그런 경우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한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 허락해 주셔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넘어서는 소망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마음의 질병을 앓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계의 질병을 앓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눈 뜨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그렇게 하루하루 눈 뜨는 것이 두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아는 대로 여러분 아는 이들을 그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요.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 주님 은총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박현선 집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께서 저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주님 헤어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당신의 강한 손으로 저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병형 집사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의 당신의 아들을 붙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절망의 길을 겪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딸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신길 집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루하루 주님 연명하고 있는 저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도 육신을 넘어서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박명원 장로를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장애와 저의 노환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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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이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망으로 주님 살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버지 지옥을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주의 성령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가운데 주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희망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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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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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